에서의 압박 수비라든지 패스웍이 좋기 때문에 네네. 성민지 선수가 득점력이 좋아요. 경기를 조율합니다. 크로스오버. 멋진 스피드 매브에 이어 득점 성공합니다. 송유찬. 송유찬 선수가 크로스오버 돌파됩니다.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송유찬. 어린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드리블부터 슈팅력까지 굉장히 예측하고 네. 전우진이 미리 던졌어요. 자 4초 남겨놓고 공격 올려놓습니다. 시작됐고요. 전우진, 박지환, 크로스오버, 백크샷 올려놨습니다. 야투율이 정말 좋은데요. 스코어는 15. 전우진, 박지환, 크로스오버, 백크샷. 네,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준서, 골 밑에서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송유찬. 지금 모비스에는 송유찬 혼자. 전자랜드가 가져갔습니다. 박지환의 돌파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터프샷이었는데 이것도 박지환이었고요. 성민준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역시 득점 머신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농구를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참고로 남자 아버님들이 가장 성민 선수와 호흡이 네. 안 맞으면 실수를 했네요. 지금도 비하인드 백드리블 엄청났습니다. 요리조리 왔다 갔다. 예. 네. 드리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김성준 선수가 호흡이 안 맞으면서 네. 예. 내줬고요. 박지환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바로 작전과 동시에 해서 2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4-9. 양 팀의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자랜드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을지. 그대로 드라이빙 리버스 레이업까지 성공. 이번에 살렸습니다. 볼 뺏어냈습니다. 신동현 드라이빙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요. 자유투 선언됐습니다. 전자랜드 모든 선수들이 화났어요 지금. 네. 네. 네 바로 캐치앤샷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점수를 돌파한 울산 모비스. 박지환 스피드 무브에 이어서 뱅크샷 공격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김시원이죠? 네. 7분 전후반 할 때랑 네. 4쿼터 이렇게 7분씩 할 때랑 이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성유찬이 또 한 번 스텝이 나왔습니다. 네. 고급 기술의 향연입니다. 자, 김시원 열렸고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뱅크샷 성공시켰습니다. 지금도 신동현 선수의 돌파인데요. 김태섭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박지환이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지금 박지환 안쪽으로 와이드 오픈인데요. 왼손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문성민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스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째 스틸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미들레인지 뱅크샷 성공합니다. 네, 박지환이죠? 하지만 패스가 좀 짧았고요. 전우진 다시 한번 스피드를 활용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4쿼터 끝난 게 맞아요? 정말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수비 그리고 앞선에서 박지환과 전우진의 공격력 네. 정말 대단.